1945년 1월, 잔혹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지 않은 무렵, 여기 17살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동성애자입니다. 랑데부. 동성애자들끼리 즐기는 은밀한 데이트를 그는 이렇게 부릅니다. 공원에서, 수영장에서, 그들은 밀회를 즐깁니다. 어느 날, 그는 현장에서 잡히고 맙니다. 당시는 동성애자는 잡히면 무조건 최소 5년형은 살아야 했던 시절입니다. 주인공은 혹독한 신문 끝에 러시아의 오지, 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주인공은 아버지의 전축을 뜯어 가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작별의 순간 할머니가 한마디를 건넵니다. 너는 돌아올 거야. 이 무심한 한마디가 주인공의 수용소 생활 내내 동행하며 그를 버티게 해줄 힘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시베리아 오지로 가는 화물열차 안에서 주인공은 같은 죄수인 트루디 펠리컨이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집 마당에 구덩이를 파고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눈이 왔고 집과 구덩이를 오간 발자국이 남김없이 드러나서 들키고 말았죠.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절대 눈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열차 안은 죄수들의 음행과 오물로 범벅이 됩니다. 그런데 한순간 열차의 문이 열리고 털이 뽑힌 꽝꽝 언 염소 한 마리가 던져집니다. 죄수들은 염소를 뗄감으로 쓰고 먹기도 합니다. 14일 정도 달리면서 열차는 가끔 스텝지대의 한가운데서 한 번씩 멈춥니다. 러시아 간수들이 열차 안의 죄수들을 끌어내고 선언에 한 줄로 세웁니다. 바지 내려. 죄수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봅니다. 이보다 더한 수치는 없습니다. 인간성을 빼앗긴 죄수들은 모두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저 뚱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용변을 보고 있는데 한 죄수가 차디찬 밤공기 속으로 외칩니다. 예, 무더기로 똥누는 작센족들 좀 보소. 아무래도 미쳤나 봅니다. 열차가 출발한 뒤 열차 안에서 이 미친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용소에 도착하자 배고픔과의 투쟁이 시작됩니다. 수용소에서는 죄수들에게 묽은 죽 조금만을 줄 뿐입니다. 그것조차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주인공을 비롯한 죄수들은 야외 작업도 중에 명아주를 몰래 뜯습니다. 그마저도 명아주가 보라색 꽃을 피우게 되면 질겨서 먹을 수 없게 되지요. 명아주는 아름다워지면 아름다워질수록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아름다움은 죄수들에게는 절망을 떠올리게 만들 뿐이죠. 수용소 생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됩니다. 점호 시간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죄수들을 몇 시간이나 세워놓습니다. 주인공은 맑은 날에는 하늘을 보며 자신의 뼈를 걸어둘 구름을 찾습니다. 그러나 궂은 날에는 날씨가 주인공의 내장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러한 수용소 생활에서도 재빨리 적응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투어 프리쿠리치는 러시아인도 아니면서 러시아 쪽에 붙어 죄수들을 핍박합니다. 수용소 지도원인 그가 죄수들에게 어떠한 작업을 할당하느냐에 따라 죄수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투어 프리쿠리치는 베아 차켈이라는 정부까지 두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시멘트 관리에 지명됩니다. 시멘트는 늘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멘트 포대는 시멘트를 담기에 너무 얇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쥐든 귀퉁이를 쥐든 결국 찢어집니다. 마른 시멘트 포대가 찢어지면 내용물의 반이 바닥에 쏟아지고 젖은 시멘트 포대가 찢어지면 내용물의 반이 종이에 들러붙습니다. 간수들은 죄수들이 시멘트를 훔쳐갈까봐 심한 감시와 구타를 합니다. 주인공은 그런 간수들의 행동을 의아해합니다.
시멘트는 먹을 수도 없는데 누가 그걸 훔쳐갈까 하면서 말이죠. 주인공의 입에서는 시멘트가 버석거리고 옷은 시멘트가 묻어 퍼석거립니다. 모든 것이 시멘트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걸린 스탈린 초상화 속의 코수염조차도. 이렇게 주인공은 서서히 시멘트에 먹혀갑니다. 그러던 어느 10월 고요한 날, 이르마 파이퍼라는 죄수가 비명을 지릅니다. 살려줘. 모든 죄수가 비명소리가 들린 곳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현장 주임이 먼저 도착합니다. 루키나 자트, 열중시열한 뜻입니다. 현장 주임은 삽을 치켜든 채 죄수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회반죽을 보고 있으라고 지시합니다. 이르마 파이퍼는 공사 현장의 회반죽 속으로 빠진 것입니다. 회반죽은 이르마 파이퍼를 삼켜버립니다. 현장 주임이 말합니다. 샬코, 오친 샬코, 유가미군, 브니마느의 리우데이, 주목! 아코디언 연주자 콘라트 폰이 현장 주임의 말을 통역합니다. 주목! 일하기 싫은 자는 죽고 싶으면 죽어도 좋다. 여자는 스스로 뛰어들었다. 비계 위에서 미장이들이 봤다. 다음날 죄수들은 회반죽을 보며 이르마 파이퍼의 죽음을 떠올립니다. 어떤 이는 이르마 파이퍼보다 그녀와 함께 땅속으로 들어갔을 멀쩡한 모자와 속옷에 대해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은 옷이 필요 없을 테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날 수용소 소장이 죄수들을 깨워 일렬로 세웁니다. 주인공은 처형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줄 앞에 가서 서려고 합니다. 처형된 죄수들을 옮기는 일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서이죠. 그러나 처형은 이루어지지 않고 땅을 파는 야간 작업이 시작됩니다. 너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작별할 때 할머니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야간 작업은 가로수를 심을 땅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꽝꽝 언 흙을 파보지만 결국 조금 패일 뿐입니다. 결국 나무는 봄이 되어서야 심을 수 있었죠. 그 나무는 마치 총알처럼 자랍니다. 그리고 껍질은 석고반죽처럼 탁한 흰색이었죠. 주인공이 나중에 수용소에서 돌아온 뒤 공원에서 이 수용소의 나무를 발견합니다. 나무 도감에는 이 나무의 이름이 검은 포플라라고 쓰여 있었죠. 주인공의 삼촌은 몸통이 하얀 나무 이름이 어째서 검은 포플러냐고 빈정거리죠. 하지만 주인공은 검은 에나멜이 칠해진 하늘 아래서 남은 밤을 지새우며 총살을 기다려봤다면 이 나무의 이름은 더 이상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주인공은 일을 끝내고 나서 석탄을 가지고 마을로 구걸을 나섭니다. 주인공이 한 집 문을 두드리자 늙은 러시아 여자가 나옵니다. 주인공은 러시아 여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여차저차 해서 주인공만 한 아들이 이웃의 밀고로 시베리아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파는 주인공에게 스프를 주고 눈처럼 새하얀 손수건을 선물합니다. 이 손수건은 짜르 시대에 만든 고급품으로 가장자리에 작은 장미꽃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손수건은 아주 유용한 물건입니다. 보통 그것으로 석탄을 싸거나 또는 코를 풀거나 하죠. 그것도 아니라면 물물 교환으로 설탕 한 조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선물 받은 이 손수건으로는 감히 그럴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주인공은 이 손수건이 자기 할머니의 너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라는 말이 물건으로 화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는 이것을 트렁크에 고이 보관합니다. 주인공은 어느 날 베개 밑에 놔둔 빵에서 찍찍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알아챕니다. 분홍빛 뭉치, 아이들 손가락만한 쥐의 새끼들이었죠. 주인공은 뜻밖의 선물에 당황합니다. 68명의 죄수들 중에 하필 자신의 침대에서 태어나다니요. 주인공은
지가 자신을 한없이 믿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집니다. 그는 하얀 손수건에 쥐를 말아 조심히 쥐고 막사를 나옵니다. 그리고 간이 변소에 들어가 손수건을 구멍에 대고 텁니다. 쥐들이 구멍 속으로 퐁당퐁당 떨어집니다. 극한의 고통을 잊기 위해 주인공은 발버둥 칩니다. 그는 고통들에게 이름을 부여합니다. 심장삽. 삽으로 땅을 팔 때마다 심장이 덜컥거립니다. 이렇게 삽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어 주인공은 이를 심장삽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삽을 사용할 때면 배고픔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배고픈 천사. 시시때때로 찾아와 주인공을 괴롭히는 주범입니다. 배고픈 천사는 주인공의 입천장에 줄을 걸고 그네를 띕니다. 이렇게 숨이 널뛰는 것을 주인공은 숨그네라고 부릅니다. 주인공은 이처럼 자신을 옥죄는 고통들을 신조어로 만들어냅니다. 수용소 생활이 이어질수록 주인공은 배고픈 천사의 노예가 되어갑니다. 배고픈 천사는 주인공보다 앞서갔습니다. 주인공은 배고픈 천사의 지령에 따라 쓰레기 더미에서 감자 껍질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감자 껍질을 입천장에 붙이고 살살 녹여서 먹지요. 눈을 감으면 그 감자가 옅은 아이스크림처럼 느껴집니다. 수용소 뒤편에는 커다란 도관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왜 그곳에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죄수들은 그것을 체펠린이라고 부릅니다. 이 체펠린은 여성 죄수가 몸을 파는 장소로 애용됩니다. 수용소 여죄수들은 독일군 전쟁포로에게 몸을 팝니다. 독일군 전쟁포로들은 젊었고 그래도 전쟁에 나갔다는 영웅심리가 있었기에 이곳의 죄수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체펠린도 몇 년 후에는 사라지고 맙니다. 이곳 수용소에는 어쩌다 끌려왔는지 모르는 죄수들도 있습니다. 경비원 카티로 불리는 천치는 어떤 몹쓸 놈이 마을 사람한테 돈을 받아먹고 누구 대신 보냈습니다. 경비원 카티는 명령이나 벌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도부는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경비원 근무를 시키죠. 그녀는 경비를 서러 주인공을 비롯한 남자만 있는 막사에 들어오면 무서워서인지 몰라도 따은 머리를 앞으로 넘겨 그것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투성이인 머리를 투어 프리쿨리치의 명령으로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녀는 이 머리채를 스프에 담갔다 꺼내 자신의 머리에 대어봅니다. 그렇게 하면 머리가 붙을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살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살아남습니다. 그녀는 꽃잎, 나뭇잎, 온갖 짐승, 벌레, 애벌레, 구더기, 풍뎅이, 달팽이, 그리고 파수견의 언 똥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수용소 생활이 계속될수록 죄수들의 인간성은 줄어갑니다. 어느 날은 카를리 할멘이라는 죄수가 동료들의 빵을 훔칩니다. 죄수들은 카를리 할멘을 구타하기 시작하죠. 카를리 할멘이 오줌을 지리고 빵을 토하자 그들은 할멘을 더욱 심하게 몰아칩니다. 그는 반죽음을 당하죠. 수용소 생활은 이렇듯 굶주림, 굶주림, 굶주림. 배고픔, 배고픔, 배고픔과의 투쟁입니다. 죄수들은 각자 자기가 받은 빵이 옆 사람보다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빵을 교환하죠. 그러면 그 빵은 옆 사람보다 또 작아집니다. 이렇게 죄수들은 착시를 또 다른 착시와 교환합니다. 심지어 한 죄수가 막사 안에서 숨을 거두면 그 죽음은 다른 이들에게는 횡재가 됩니다. 어느 날 주인공은 친구인 베아 차켈에게 물물 교환권을 선물 받습니다. 주인공은 그것을 가지고 벼룩시장으로 갑니다.
주인공이 더 많은 칼로리와 교환하기 위해 가져간 각반을 한 무리의 남자들이 빼서 가지고 놉니다. 그렇게 각반을 그들의 손에서 뺏어오려고 분투하다가 주인공은 진창에 처박힙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진창에 10루블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팬케이크와 말린 살구 등을 잔뜩 사서 입안으로 쑤셔넣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수용소로 돌아올 때쯤 위가 쿡쿡 쑤시고 장이 뒤집히더니 먹은 것을 모두 개워냅니다. 뽕나무 아래에서 그가 개워낸 모든 것들이 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그에게는 이제 각반조차 없습니다. 그가 막사에 도착할 때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직 식당에 양배추 스프가 남아있을까 하는 것뿐입니다. 수용소 내에서는 수시로 소지품 검사가 벌어집니다. 이때는 재수없게도 주인공이 걸립니다. 소장은 주인공의 트렁크에서 나온 멀건 액체가 든 유리병 두 개를 보고는 이것이 무엇이냐고 다그칩니다. 주인공이 나중에 먹으려고 밀봉해둔 양배추 스프였죠. 하지만 주인공은 팜야트, 기념품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소장은 소리를 질러댑니다. 투어 프리쿨리치가 번역을 합니다. 너는 파시스트, 스파이, 태업자, 해충이다. 그깟 양배추 국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소장은 주인공이 소비에트의 현실을 고발하려는 악성 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앞잡이 투어 프리쿨리치가 기지를 발휘하여 주인공을 구해내죠. 소장은 결국 주인공을 용서해줍니다. 하지만 소장은 그 병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방에 놔두죠. 마치 기념품처럼. 이때부터 주인공은 자신이 이 수용소에서 영원히 갇혀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어 프리쿨리치는 주인공을 구해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극악하기 그지없는 놈입니다. 투어는 주인공이 물물 교환하려고 남겨둔 보라색 스카프를 강탈하지요. 그리고 지하실에서 슬래그를 푸는 일을 하는 주인공에게 늘 고약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요. 지하실은 어때? 지하실은 견딜만해. 지하실 작업은? 어떨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하죠. 지하실은?
수용소 생활은 도저히 끝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3년차 되는 11월, 주인공은 집으로부터 엽서 한 장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뛰는 듯이 기쁩니다. 하지만 엽서의 내용을 본 순간, 로베르트, 1947년 4월 17일 출생. 엽서에는 한 자그마한 아기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주인공은 오열합니다. 그는 이 사진을 이렇게 읽습니다. 너는 거기서 죽어도 돼. 그게 내 입장이야. 집에 입 하나 준 셈 치고. 수용소의 생활은 점점 더 비참해집니다. 죄수들은 버티지 못하고 하나 둘 죽어나갑니다. 배고픔이 주인공의 몸을 집어삼킵니다. 주인공은 이제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용 4년째 되는 해에 놀라운 변화가 발생합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는 공산주의 체제가 대개 그렇듯이 주인공을 비롯한 수용소 죄수들에게 갑자기 해방의 바람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끌려올 때처럼 이렇게 죄수를 석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어떠한 이유를 찾아볼 수는 없었지요.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게 되자 죄수들은 자신을 꾸미는 데에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의 허영도 늘어나죠. 여자들은 원피스며 모자, 구두 등을 사는데 돈을 씁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남자들도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수용소에는 아이들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평화의 시기 속에서도 주인공은 러시아가 자신들을 붙잡아두기 위해 이런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든 주인공은 결국 풀려납니다. 334명. 주인공이 갇혀있는 동안 죽은 죄수의 숫자입니다. 주인공은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머니는 동생의 양말을 뜨개질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 양말을 보자 수용소의 이와 벼룩이 생각납니다. 동생이 주인공의 이마를 짚으며 할머니의 말투를 흉내냅니다. 주인공은 동생의 목을 조르고 싶습니다. 주인공은 상자 공장에 취직합니다. 갑자기 획득한 자유에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어느 날 그는 같은 수용소 죄수였던 베아 차켈과 스쳐 지나갑니다. 둘은 눈을 마주치지만 서로 모르는 척합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죽어 있어야 할 사람이 돌아왔다는 것에 대한 달갑지 않음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주인공은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합니다. 나이프와 포크로 음식을 먹는 법을 잊어버려 수프 하나도 잘 먹지 못하게 되었죠. 아버지는 이러한 아들을 연민과 혐오감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에게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수용소에서의 절친이었던 이발사 오스발트에게서 온 것이었죠. 그 편지에는 투어 프리쿨리치가 도나우강 다리 밑에서 이마 한가운데가 도끼에 찍히고 넥타이가 입에 물린 채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적혀 있습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주인공은 한 상점에서 공책을 삽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합니다. 그곳의 사람 그리고 그곳의 사건들에 대해서 레오 아우베르크는 이렇게 일주일 만에 공책 3권을 써냅니다. 그리고 그 공책들을 수용소에 끌려갈 때 가져갔던 트렁크에 넣죠. 주인공의 동성 연애는 추록 후에도 이어집니다. 그는 늘 두려움에 빠져 살지요. 주인공은 이러한 성적 성향을 감추기 위해서인 듯 에마라는 여자와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리나무 공원에서 주인공의 섹스 파트너들이 검거됩니다. 만약 그들이 주인공에 대해서 불면 그는 또 수감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서유럽 국가인 오스트리아의 고모댁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편지를 쓰지요. 나는 안 돌아갈 거야. 주인공의 할머니가 했던 너는 돌아올 거야 라는 말이 이렇게 반전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44년 여름 러시아의 붉은 군대는 루마니아를 깊숙이 점령하였고 파시스트 안토네스쿠는 처형을 당합니다. 소련에 항복한 루마니아는 당시까지 동맹국이었던 나치 독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루마니아에 사는 독일계 주민들 중 17세에서 45세에 해당하는 독일인은 대부분 소련의 강제 수용소로 유형을 가게 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역시 독일계 루마니아인이며 거기에 더하여 동성애자로서 현장에서 체포되었기 때문에 강제 수용소 중에서도 극악한 곳이 많기로 유명했던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작품의 작가인 헤르타 뮬러의 어머니 역시 소련으로의 유형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작가의 집안에서는 수용소 생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금기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가의 내력이 인권을 무시당하고 수용소에 끌려간 인물에 대한 호기심과 연민으로 연결되는데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가는 2001년 자신의 마을에서 동료 오스카 파스티오르를 만나게 됩니다. 그와의 인터뷰가 이 작품을 출판하는 데에 큰 계기가 됩니다. 헤르타 뮬러는 절제된 언어, 그러나 너무나 서정적인 언어로 전체주의의 공포를 그려낸 공로로 2009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 역시 인권을 무시당한 주인공의 처절한 이야기를 때로는 담담하고 때로는 처절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헤르타 뮬러의 숨근의 해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이었습니다.